샬롬! 천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아쉽네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유성 새성전에서 즐거운 야외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워요. 아차! 친구들, 지금 장마가 지나가고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세요. 참 조심할 게 많은 2020년인 것 같아요. 친구들, 계속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죠? 주일에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앉아서 화면만 보고 있으려니 답답하고 따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네,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왕으로 선택된 다윗 2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망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대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임마누엘 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러 출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아직 소년이었기에 여전히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 군대를 모으고 유다 땅 소고에 모여 진을 쳤어요.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봐, 블레셋 군대와 우리가 이렇게 산언덕 하나를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할까? 그러게 말이야. 너무 긴장이 돼서 나는 밥도 잘 못 먹겠어. 저 블레셋 군대에는 어마무시한 거인 장수가 있다는데 자네 알고 있나? 아, 그 거인 장수?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들었어. 어휴, 우리가 저 블레셋 군을 이길 수 있을까? 골리앗 같은 장군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지?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는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나왔어요. 그는 이스라엘 군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희가 왜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 이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만일 너희가 보낸 자가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자, 나와 싸울 자를 어서 내보내라. 큰일이구나. 어쩌면 좋으냐. 저렇게 큰 장수가 나와 우리에게 싸움을 거르니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구나. 왕이시여, 이제 어찌합니까? 정말 우린 다 죽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블레셋 사람들한테 모두 잡혀가게 되는 것인가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모두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때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고 대신 큰형 엘리압과 둘째형 아비나답, 셋째형 삼마는 블레셋 군과 싸우기 위해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있었어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 앞에 나와 잘난 척을 하며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소리를 했어요.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말했어요. 다윗아, 이리 와 보거라. 예, 아버지, 부르셨어요? 자, 여기 이 볶은 곡식과 빵을 줄 테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너희 형들에게 좀 전해주고 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즈 10덩이는 내 형들의 지휘관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너희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형들이 살아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거라. 네, 아버지. 꼭 잘 확인하고 올게요. 사울왕과 너희 형들과 이스라엘 군은 지금 엘라골짜기에서 블레셋 군과 전쟁 중이니 너도 조심해야 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히 다녀올게요. 다윗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지를 향해 출발했어요. 다윗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은 서로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을 짐 맡은 감시병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달려가서 형들을 만나 그들의 안부를 물었어요. 엘리압 형, 다친 데는 없어? 다윗, 네가 어쩐 일이냐? 형들을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우리는 아직 괜찮아.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거인 골리앗은 전과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며 외치고 있었어요. 거기 못난 이스라엘 군대야! 어디 한번 나와보란 말이다! 하! 이 겁쟁이 같으니라고! 이봐, 어서 도망치자. 저 골리앗을 우린 이길 수 없어. 자네, 저런 거인을 본 적이 있나? 저 녀석이 이스라엘 군을 욕하고 있는데 누구도 저 거인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 사울 왕은 저 거인을 이기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다고 했는데 심지어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해서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 했는데 말이야. 엄청난 상을 받겠지만 도대체 저 거인을 누가 상대한단 말인가? 그 상을 받기 전에 아마 저 거인에게 맞아 죽을 거야. 이 블레셋 거인을 없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욕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욕한단 말입니까? 사울왕이 엄청난 상금을 걸고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단다. 다윗,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어?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왜 궁금해하는 것이야? 대체 무슨 잘난 척하는 것이야? 형, 나는 그냥 한마디 물어본 것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인 거야. 다윗은 자신을 나무라는 형에게 대답한 후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물었어요. 이스라엘 군은 하나같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계속 물어보고 다니자 한 병사가 다윗에 대해 사울 왕에게 보고했어요. 왕이시여,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계속 물어보고 다닙니다. 대체 무엇을 묻는단 말이냐? 왜 골리앗이 계속 우리 군대를 욕하는지, 왕이 어떤 상을 걸었는지, 왜 저 골리앗을 없애지 못하는지를 묻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가서 다윗을 불러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데려오게 했어요. 내가 골리앗과 이 전쟁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그래, 상황을 들은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뭐라?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왕이시여, 저는 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그 새끼를 구해내었습니다. 또 그 사자나 곰이 저에게 덤벼들면
저는 그것들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저 못된 블레셋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반드시 저 골리앗을 없애겠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저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용감하구나. 그래, 좋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사울은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와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어요. 또 사울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그 투구와 갑옷을 입어보았지만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이 옷은 제게 너무 커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칼도 제겐 너무 큽니다. 이대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다윗은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왔어요. 그리고 그 돌을 주머니에 넣고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자, 어디 보자. 지금 저 앞에서 오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군 맞지? 겁쟁이들만 잔뜩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드디어 나와 붙어볼 사람이 나온 것이냐? 드디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겠구만. 어라? 근데 저거, 지금 저거 어린 소년 아닌가? 골리앗은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예쁜 꼬마 소년을 보고는 기가 막혔어요. 아니야, 이 꼬맹이 녀석아.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런 어린 꼬마 녀석을 내보내지? 이스라엘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이 꼬마 녀석아, 안 됐지만 너는 여기서 나에게 죽게 될 것이다. 어리다고 봐줄 수가 없다. 이것은 전쟁이란 말이다. 내 너를 어리다고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야. 자,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이길 거야.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야. 골리앗과 다윗은 서로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나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로 그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꽂혔어요. 골리앗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윗은 칼 하나 없이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에요.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우리 골리앗 장군이 저 꼬마 녀석한테 진 것이야? 지금 골리앗 장군이 쓰러진 건 맞지? 물맷돌을 맞고 죽은 건 맞지? 맙소사, 말도 안 돼. 골리앗 장군이 저 조그만 녀석한테 죽게 되다니. 이봐, 어서 도망치자고. 우리 대장이 죽었으니 우린 이제 끝이야. 어서 달아나자고. 도망치는 블레셋군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블레셋군을 쫓아갔어요. 다윗의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군을 크게 이기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였어요. 함께 보셨듯이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무서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믿었던 다윗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거인 골리앗과도 용기 내어 싸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찬송교회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헌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다윗의 물맷돌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준비물 같이 한번 볼까요? 테이프, 종이컵, 가위, 칼, 풍선, 마지막 색종이. 그럼 우리 공과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칼로 종이컵의 윗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칼 사용은 아직 우리 친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이 도와주세요. 조심조심 잘라주세요. 종이컵의 윗부분을 잘랐다면 그 다음 풍선의 윗부분도 매듭으로 묶어주세요. 전도사님은 미리 매듭을 묶어놨어요. 그 다음 둥그런 풍선의 윗부분을 가위로 조금 잘라줄 거예요. 가위를 사용할 때도 이 친구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풍선의 자른 부분을
종이컵의 윗부분에 씌워줄 거예요. 잘 씌웠다면 그 다음 풍선이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감아줄게요. 전도사님은 두꺼운 테이프를 사용했지만 집에 있는 얇은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아요. 이렇게 주변에 테두리를 해서 고정시켜주세요. 벌써 다윗의 물맷돌이 완성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색종이 또는 종이 홀도 좋아요. 뜯어서 동글동글 말아주세요. 동글동글 완성된 종이를 물매 안에 넣어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진 것처럼 전도사님도 물매를. 어때요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진짜 한 번 더 해볼까요? 종이공을 물매 안에 넣고 어때요? 너무 멋지죠? 진짜 물매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멋진 종이컵 물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색칠도 하고 스티커도 붙여서 자기의 멋진 물매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천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안녕!